오늘은 떡공장도 모시농장도 아닌 낯선 곳에서 일과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작업 준비도 어제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손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 손님 맞으라면 엄청 반가운 분인가 본데요. 드디어 줄지어 들어서는 차량. 손님들이 도착하시나 봅니다. 하하, 단체 손님인가 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부자농부의 떡맛 소문 듣고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 자, 이쪽에 앉으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섯 분씩 앉으실게요. 부자농부의 고구마 빵을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온 체험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님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발 동동거리면서 기다렸어요. 여기 뭐 한다 그래서 오셨어요? 고구마 빵! 와, 어떻게 또 다 알고 오셨네요. 고구마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구마 빵을 따라서 만드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꿀고구마 앙금을 듬뿍 넣어볼게요. 꿀고구마 앙금을 듬뿍. 이렇게 넣었죠? 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여며시면 돼요. 만두시고요. 네, 만두나 송편처럼 네. 이렇게 여며가지고 이렇게 오. 굴렸더니 큰 고구마가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농업을 생산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는 체험, 치유 과정으로 활동을 넓힌 부자농부.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들까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빵을 구워보고 좋은 것 같아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 공부도 많이 했답니다. 늦깎이 공부에 하하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였다네요. 전공이 이제 사회복지고 청소년 심리상담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 농산물 먹거리를 가지고 체험에 승화를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원칙은 한결같답니다. 지역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고 함께 체험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선물해주고 싶은 것. 진심을 전하니 자연스럽게 농장 살림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같은 우리가 쌀 10kg를 가지고 그대로 팔았을 때와 가공을 했을 때, 체험을 했을 때는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많은 농부들이 체험에 도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6차 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라!